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예비로 먼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예복을 입은 것과 안 입은 것은 무엇이 다른가?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창세기 3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에 가면, 그 무슨 얘기가 나오냐고 하면, 창세기 3장은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됐는가? 라는 얘기부터 설명하고 있어요. 뭐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말은 이제 그냥 단순하게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를 지은 거다. 그런데 그렇게 알면 참 곤란합니다. 그 선악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던 이유는 뭐고?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딱 먹었다는 말은 뭐냐 하는 그 모든 그 깊은 의미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따먹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바로 그 따먹고 난 뒤에 이제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으로 방문하십니다. 그 방문하시는 그 소리를 하나님의 오시는 것 같다라는 소리를 이제 이 아담과 이브가 듣게 됩니다. 이때까지는 하나님이 방문을 오시면 이 아담과 이브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하나님 오신다! 마치 3살, 4살 어린 아이들이 아빠가 퇴근해서 오면, 아빠 왔다! 하고 막 뛰어나오듯이, 그랬던 아담과 이브가 숨습니다. 예, 죄를 짓고 나면 숨어요. 왜 숨었을까? 먹지 말란 것을 먹어서 숨어요. 자, 이제 그런 근데 숨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그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얘기가 참이 뿌리 깊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그 예복 얘기가 나와요. 3장부터. 그래서 이게 이제 참 너무나 중요한 얘기예요, 그게. 그래서 보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 얘기예요. 그 예복을 설명하려면, 근데 하여튼, 이게 이제 선악과가 뭐냐 하는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이제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에덴의 동산에는 여러 가지 과일을 맺는 과일 나무들이 뭐예요? 많았습니다. 네, 나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었어. 많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창세기 2장에 가야 이제 설명이 나옵니다.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그 이제 나무가 많은데 그 동산 한 가운데는 생명나무라는 나무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나무가 있는데 그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 그러면 안 됩니다. 선악과 그러면 그저 나무 이름이 선악과로 알고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선악과 나무가 아니라 이제 그 이게 번역을 자세히 안 해서 그래요. 영어 성경을 이렇게 보면 여기 뭐냐면 the tree of life 이거는 생명 나무입니다. 네, 이 나무의 열매를 다 먹으면 우리가 생명을 얻어. 생명을 계속 받아. 자,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그 반대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뭐냐면, the tree of knowledge. 자, tree of knowledge. 그러면 그 무슨 말이야? 그래서, 진짜로 선악과 그러면 그 아니에요. 그 잘못 부르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예요? 무슨 나무? 지식 나무예요. 지식. 그 지식인데 지식이란 것은 무엇을 알게 하는 지식 아니에요. 그렇죠? 무엇을 알게 하는 지식? 선이 뭐며 악이 뭐냐를 알게 하는 지식을 가지게 하는 나무다. 고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 한국 기독교인데 그냥 선악과. 근데 이름을 그렇게 불러버리면 이게 아주 그냥 그 깊은 뜻이 없어져 버려. 선이 뭐며 악이란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게 하는 그런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지식을 주는 나무고 이 나무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나무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뉴스타트에서 배우신 대로 생명을 주는 나무는 뭐예요? 그거는 생명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뭐 속에 생명이 있어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속에. 즉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 있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속에 있는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뉴 스타트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 안에 생명인데 그것이 생명이며 거기서 생기를 주시고 그 생기가 우리 유전자를 켜주고 그래서 그 생기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오늘날의 생명나무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야. 성경이에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말씀이란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먹어. 그러면 그 사랑이 사랑 속에 생명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망가진 변질된 유전자들이 다시 정상화되고 그래서 치유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2부 세미나를 하잖아요. 그 2부 세미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명을 먹기 위하여. 생명을 먹기 위하여는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그거 지금 하고 있잖아. 그래서 생명과 나무를 따먹으라는 말은 그런 말이다. 그래서 뭐 나무 두 종류 있다. 이거는 따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그거는 너무나 유치하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깊은 속을 모르고 뜻을 모르고 그 뭐 그냥 유치하기 짝이 없네. 이렇게 치부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 그러면 자, 생명나무는 우리가 알았어. 그러면 지식의 나무 무슨 지식? 선이 뭐며 악이란 것은 뭐냐? 라는 것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그 지식은 뭐예요? 네. 요즘 말로, 선은 뭐며 악은 뭐라고 가르쳐 주는 지식은 뭐를 배우는 지식이에요? 법이죠, 그렇죠. 법이죠. 뭐가 선이며 뭐가 악이냐는 법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행위는 악한 행위다. 이런 행위는 선하다. 는 것을 결정해 주는 건 뭐예요? 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선과 악은 법으로 결정한다는 사상.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선과 악은 과연 법으로 결정해야 될까요? 그게 지금 대부분의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인간들이 그렇게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법이 있어야 되지. 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야 돼요? 법 없어도. 네. 법은 없어도 돼요. 그게 본래 하나님의 계획이야. 사랑의 하나님은 법이란 것이 필요가 없어. 네. 자,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 7절 보면, 하늘에 뭐가 있었다? 네, 전쟁이 있었다.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그냥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늘의 전쟁이란 게 뭐냐? 전쟁이란 건 항상 의견의 충돌로 생깁니다. 그렇죠? 그 논쟁으로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에 논쟁이 있었다. 그럼 그게 뭐의 논쟁이었느냐? 예. 네. 뭐가 선임이 뭐가 악이냐 때문에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그리고 또, 선과 뭐가 선임이 뭐가 악이냐는, 그거는 피조물, 천사나 인간이 결정할 권리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면 돼.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 뭐가 선이냐? 여러분 이미 배웠잖아요. 선은 뭐예요? 성경이 말하는 선은 뭐예요? 네, 무조건적 사랑, 맞습니다. 맞는데, 더 간단하게, 네? 자, 우리가 한번 배웠잖아요, 잠깐.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장 뭐라 그래요? 아니, 네가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너는 선을 모르는구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이 뭔지를 모르니까 네가 나보고 선하다고 하는구나.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선하시다. 선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란 게 필요가 없어. 선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고 악은 뭐예요? 그러면 이제 선은 하나님이라고 결정이 돼 있어. 이제 이런 정신이 없는 것이 이제 죄예요. 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진리예요. 그럼 악은 뭐예요? 하나님 아니라도 선할 수 있다가 죄예요. 네. 그러면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나 똑같아요. 하나님만 선한 것이 아니다. 우리 피조물들도 우리 천사들도 선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는 선, 악 그러면 금방 무선적 개념으로만 생각해요. 도덕적 개념이야. 근데 성경의 선과 악은 도덕적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적 개념이야. 선은, 선만이 생명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고, 그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그게 선이에요. 그 도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럼 악은 뭐예요? 악은? 하나님 아니라도 선할 수 있다. 그 말은 아주 참담된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 아니라도 각자가 하나님이 안 줘도, 생명 안 줘도 우리는 내 나름대로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을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태어난 모든 인간은 내가 지금 내 유전자를 움직이고 있는 그 생명이 있는데, 그거는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다 내 거라고 생각하지. 내 생명은 내 거, 하나님이 줬다는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이 내 건 줄 알고, 그래가지고 이 생명이 내 거, 생명은 하나님이 주셔야만 있는 건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반하나님적 생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이다. 예. 네. 자, 그러면 법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만 선한 것이 아니다. 법은 이제 무엇으로 넘어가요? 즉, 생명 차원에서 뭐 차원으로 넘어가? 도덕 차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란 건 그건 다 각자 우리 거니까 하나님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다. 선과 악은 뭐냐? 네. 그래서 이제 뭐뭐를 해야 선이고, 예를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선이고, 사실 법이란 건 굉장히 유치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것은, 그거는 사랑이 있다면 그건 뭐예요?
말고 말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결국은 법이라는 것은 뭐가 없어질 때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어질 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법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뭐냐? 모든 법이 뭐예요? 완성된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온 것은 율법을, 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 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 너희들은 사랑을 제쳐놓고 법만 지키면 제일 선한 줄 아는데 그거 아니다. 법 아무리 지켜도 네 마음속에 내가 가진 사랑이 없다면 너희들은 악한 것이다. 그 사랑이 바로 무조건적 사랑이지. 네. 그렇죠.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무조건적 사랑이 사라진 지는 옛날이에요. 그 옛날이 언제예요? 에덴의 동산에서 사라졌어. 왜? 네. 즉 아담과 이브가 사랑을 떠나버리고, 즉 생명을 떠나버리고, 즉 생명나무를 이제 도외시하고,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다는 것이 있어야 되겠다. 그것에 찬성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생명에서 생명을 떠나서. 즉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서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면 그 무조건적 사랑 자체가 법이지 거기에는 더 이상 무조건적 사랑 말고 다른 법이 있을 이유가 없어요. 무조건적 사랑하는데 왜 살인을 하겠어요? 무조건적 사랑을 하는데 왜 도둑질 하겠어?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면 그 자체가 법이야. 그러므로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요? 법 없어도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법이 필요한 때는 언제예요? 조건적 사랑이 옳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면 법이 필요해. 왜?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자,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아주 결정적인 다른 점은 뭘까?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조건적으로 사랑할 때는 상대방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요. 시킨 대로 하라고! 그러면 내가, 용돈도 많이 주고, 시킨 대로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이게 이제 조건적 사랑이죠. 무조건적 사랑에는 그런, 어쨌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니까,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너의 자유인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나는 너의 선택에 따라서 내 사랑을 바꾸지 아니한다. 네가 내가 원하지 않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는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저러고 있는 거야 지금. 어저께 보니까 요즘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공개 처형을 1년에 그 백성들을 주민들을 다 모은대요. 집합을 다 강제로 시켜가지고 봐라. 봐라. 그래서 모아가지고,
모아가지고, 옹순장은 기침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그, 폐암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와서 강의 들으세요. 그래서, 무슨 얘기 했죠? 모아놓고, 이제, 사람들, 이 국민들 겁주기 위해서 공개 처형을 한대요. 근데 공개 처형은 보라 그러니까 와서 보고, 이제 보고 난 사람들은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실어증에 걸린대. 말을 못한대, 그 보고 난 뒤부터. 너무, 이래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그거를, 1년에 한 10건밖에 안 했는데, 지금은 100건 이상을 하고 있대요. 그, 심지어, 한국에, 대한민국에, 방송 프로그램을 봤다. 그것도 죽인대요. 공개 처형을 한대요. 저러고 있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만 놔둡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런 놈이 살아있는데 하나님 뭐 필요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어떤 분이라 해야 된다? 김정은이 같으면 칵칵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있는 거야. 이제 이런,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조건적이라야 돼.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즉, 조건적 사고방식으로부터 뭐예요? 내 마음이라도 해방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야만 십자가의 사랑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상대방에게 뭐를 주는 것이다?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런 짓을 하고 있으면 그건 죽여버려야지 왜 계속 살려놓냐. 이제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나오는 질문은 뭐냐? 그러면 죽는 사람은 어쩌고요? 또 그래서 왜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 강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경우는 일부러 죽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죽음만이 그 죽음의 순간만이 가장 하나님을 절실하게 찾을 때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 주신다? 그 죽는 사람에게 무슨 현상을 일으킨다? 시간 팽창. 그래서 우리가 제3자로서 어떤 사람이 그런 사고를 당해가지고 막 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1초 만에 그냥 즉사했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과 그 사람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팽창시켜서 줄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란 것은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시간은 내가 어떤 에너지,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 속에서 살고 있는가에 따라서 달라져. 그래서 시간은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의 시간과 산 밑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요? 같은 지구인데, 예. 그 무엇 차이로 다르다? 중력 차이로 달라요. 산 꼭대기에는 높은 산 꼭대기 중력이 약하잖아. 예. 약한데 시간이 시간과 낮은데의 시간이 그 중력 차이로 실제로 절대적 시간을 계산해 보면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공간 안에서도 그 정도 차이로도 시간의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하는 아인슈타인의 공식을 봐도 에너지는 질량에 이 빛의 속도 C예요. 그 C의 자성, 빛의 속도를 이 자성의 속도가 이 질량에 작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용하면 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요? 사라져버려. 그리고 뭐가 돼버려? 에너지가 돼버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니야. 그 빛의 속도로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없어지면 다시 그 에너지가 그 물체로 다시 돌아와. 이게 웃기는 얘기죠. 이런 걸 이제 양자 역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듣기엔 완전히 웃겨도 지금 이게 얼마나 웃기길래 아인슈타인은 이 양자 역학을 거부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럴 수. 근데 계속 이론이 정립돼서 이제는 양자 컴퓨터라는 게 나오거든요. 곧 양자 컴퓨터로 하면 지금 우리가만 인간이 만든 컴퓨터로 탁탁탁탁탁 해서 계산하는 듯이 100년이 걸려야 계산이 완료될 거라면 양자 컴퓨터로 하면 1분 만에 톡톡톡 벌써 나오버려. 이런 시간이 저절이.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양자 역학을 좀 들여다보면 이게 영적 분야의 물리학이다라는 것이 나타나요. 자,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야구공을 피처가 던진다. 공 속도가 150, 100, 160, 1초에. 그러면 그 공이 에너지를 받아, 힘을 받아서 빨리 날아갈 때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공이 작아지고, 그래가지고 점점. 그래서 나중에 누가 던지면, 그러니까 힘센 사람이 던질수록 공은 어떻게? 점점 작아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이 던지면 어떻게 돼? 공 없어져요. 그래서 그 공이 날아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 자성이 되면 공은 없어져. 그런데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 다시 나타나는데 에너지가 떨어져. 그래서 사실 이런 설명이 적용되는 현상이 있어요. 관찰자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가 에너지로 변했다가 에너지가 다시 입자가 되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정상이에요. 옛날엔 있을 수 없는 일이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천사라는 건 뭐요?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퍽! 하면 어떡해? 어디 간지 없어. 자,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는 물질적 몸을 가진 인간이었어. 근데 예수님이 나중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하는. 그게 이제 옛날에는 웃기는 얘기였는데, 이제 양자역학 이런 것이 발견이 되니까 어떻게?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의 그 우리들의 아주 초보적 사고 속에 머물러서 이 성경을 판단하면 안 돼요. 성경은 무슨 얘기를 썼든지 그게 최고봉의 최고 수준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보다 더 높은 최고 수준이니까 우리가 와, 웃기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자, 야, 이 얘기가 막 터져나 가지를 막 치네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천문학자들이, 우주 천문학자들이 망원경으로 별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이게 몰랐던 새로운 별이야. 그런데 그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10만 광년이야. 빛이 10만 년을 달려야만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지금 야, 우리가 새 별을 발견했다. 그러면 그 별은 언제 별이요? 10만 년 전의 별이라니까.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왜 그 별에서 내는 빛이 이 망원경까지 들어오는데 10만 년 걸렸대. 그런 차원이 있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까불어 사요? 마, 항복하지. 그렇죠. 해돋이 얘기했잖아요. 1월 1일 새벽에 해돋이 본다고 탁. 와! 그러면 그거는 8분 20초 전에 일어났던 일이야.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좀, 인간으로서, 난, 우리가 뭐, 대단한 존재 아니야. 야, 우리 포항댁이 그냥, 얼굴에 의미심장한 미소가 띄어졌는데, 참 좋은, 얘기 잘했네요, 오늘. 예. 그래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 사랑이란 건 이 세상에서 안 통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야. 이 별하고 다 똑같은 얘기예요. 천국의 얘기하고 이 땅의 얘기는 다른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면 자 하나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는 내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는 너희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 그리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그러니까 하늘 땅 차이로 다른데 너희들은 성경을 보고 뭐야 자꾸 어디의 생각으로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 땅의 생각으로. 그래서 이제 땅의 생각은 조건적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하나님 잘 섬겨야지. 와, 여러분. 그거는 인간을 너무 높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섬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마태복음 20장 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도리어 뭐요? 섬기려 왔다. 섬기려고 왔다. 그리고 내 목숨까지도 너희들 대신 내줘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섬기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를 섬겨야 우리가 살아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들이 유전자 가지고 조절도 못하고 암세포 하나도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유교적, 도덕적 어떤 조건적 사고방식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라. 하나님 겸을 다 갖다 바쳐라. 네? 하나님은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 이 땅의 생각,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야.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구나. 천국에 보내줘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선과 악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안 달라요? 땅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선이다. 하늘에서는 내가 너희를 섬기는 거야. 그거를 믿어줘. 그리고 그거를 깨닫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예배야. 우리는 뭐예요? 가서 섬기는 것이 예배다.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 지난번 제가 제사 얘기를 잠깐 했죠. 그렇죠? 다른 신의 제사는 인간이 신에게 어떻게 갖다 바치고 섬기고 많이 드세요. 잘 차려왔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제사는 즉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쳤어. 아들이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우리를 나중에 부활시킬 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제사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도덕이 아니야. 무엇의 문제요? 생명의 문제.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를 보시면, 로마서 13장, 자, 여기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거 다 뭐예요? 법이에요, 법. 율법. 도적질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여러 다른 법이,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뭐요? 포함되어 있느니라. 사랑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 법은 어떻고 이 율법은 어떻고 저건 율법은 그죠. 하나님 율법, 그 복잡한 613가지의 율법을 훤히 깨닫고 그거를 가르치고 있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하는 말이 뭐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런 법 더 이상 필요하지 한다. 뭐만 있으면? 사랑만 있으면. 즉,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고,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 하면, 너는 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이렇게 가르치면, 자, 이게 이제 로마서 사도 바울의 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거든. 아, 법 필요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만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얻어 터집니다. 맨날 두드려 맞아요. 누가 때려요? 유대인들이 때려. 유대인들은 온 세계에 퍼져 있거든요. 어디를 가나 유대인 사회가 있어. 그래서 바울이 나타나면 어떻게? 저 자식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놈이다. 지키지 말라가 아니고 율법보다 더 잘 살아라 이 말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사랑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것보다 더 착해요, 안 착해? 착해지. 이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라는 말이 바로 이제는 그 사랑의 옷, 그 사랑의 옷, 그것을 또는 신학적 용어로는 의의 옷이라 그런다. 의의 옷.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복이라고도 표현해요. 예, 의요.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창세기 3장으로 한번 창세기 3장 자 여기서 여기서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생명, 무조건적 사랑을 떠나고, 어떻게 그 율법적으로 선과 악을, 악이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를 결정하는 법으로 가버렸냐. 하나님의 그 사랑만 받고 있으면, 그것이 선인데. 그리고 그거 아닌 거, 그거 아닌 거는 뭐예요? 조건적이지. 그것은 악이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됐는데, 사단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던 이유는 뭐게? 사단이, 이제 그때 사단이 되기 전에 이름은 루시퍼예요.
한국말 성경 루스벨이라고 나와 있는데 루스벨은 모든 천사들의 천사장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제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하나님을 다 보니까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루시퍼가 감동적이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또 저렇게 사랑만 하다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천사가 하나님에 대해 말 안 듣고 반기를 들었다. 그러면 그 천사를 그래도 사랑한다? 이러면 그 천사는 계속 뭐예요?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반기를 들고. 그래도 자꾸 사랑, 무한히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통제불능이 돼야 안 돼요? 통제불능. 그것이 무조건적 사랑의 부작용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것인 줄을 몰라가지고 충분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니까 루시퍼가 자 이렇게 계속 무조건적으로만 사랑하면 이게 부작용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아마 제 생각에는 루스벨이 하나님한테 그랬겠죠.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통제불능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그러면 얘들이 뭐요? 그럼 우리도 다 죄 짓자. 왜? 죄를 자꾸 지으니까 더 사랑하네? 죄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가 돼 차고 넘치네? 그 무조건적 사랑은 충분히 악용될 수 있어요.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다. 하나님의, 그 말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없다는 말은 뭐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피조물들의 속에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조건적 사랑 실패해요. 그래서 그게 루스벨이 이거 아닌데 이러다 큰일 나는데 그럼 루스벨은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없어요? 중요한 위치에 있어. 그런데 그러면 내 자리 거정 날아가는데 이 우주 정부가 뭐예요? 무법천지가 되어버릴 텐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하마스, 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법이고 뭐고 있어요, 없어? 인간성,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없어. 그렇죠? 이게 완전히 짐승보다도 인간은 그렇게 악해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근데 그 인간이 무조건적 사랑을 할 수 있으려면 첫째, 아무리 무조건적 사랑을 하려 그래도 우리의 뭐 본능은 조건적이에요. 그 본능이란 것은 어디에 입력이 돼 있어? 우리들의 유전자에 입력이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 조금 크면 무슨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데 꼭 누구 닮았다 그래요. 애비 꼭 닮았다 그래요. 그 유전자를 타고나면 이건 안 배워도 하는 거야. 우리의 모든 악한 사고방식과 행동 이런 것들은 이미 유전자에. 그래서 이 유전자, 이 악하게 변질되어 버린 유전자가 있는 내 몸을 가지고 있는 한 성령이 와도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지만 내 육신에 있는 뭐가? 죄가 나를 사로잡아. 죄 쪽으로 가버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게 로마서 7장이야.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이 내가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내 육신 속에 있는 내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가 뭐예요? 나를 결국은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려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이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 이게 몸이 사망의 몸이야. 이 조건적 몸이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잖아. 그래 놓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로 가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한 결코 내가 결국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정죄하지 않지 않느냐.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나를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어로부터 나를 해방시켰잖아. 이제 여러분 성경을 알고 보면 이게 막 힘이 넘쳐요. 그 줄거리를 알아야 돼. 그 우리는 저도 옛날에는 모르면서 아는 걸로 치고 넘어갔다니까. 얼마나 웃겨요. 그게 위선이야. 나 이게 모르겠는데. 아, 이걸 알아야 되겠는데. 이러지를 않았다고. 근데, 이제는, 내가 정말로 그때, 그때는 정말 몰랐구나. 그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인간은, 아담과 이브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너희도 인간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그렇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제, 뭐를 알게 되면? 선이 뭔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느 게 옳고, 어느 게 선하고, 어느 게 악하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관이 결정해. 그래서, 정치인이, 유전지, 무전지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법관. 그래서 법관이 법조문을 보고, 무죄. 그러면 무죄예요. 이런 세상이 돼버렸어. 사랑이고 나발이고는 필요 없어. 법조문. 이 선과 악을 결정한다. 이렇게 악한 세상이 되어버려. 그러니까 법이
사랑보다 사랑이 법 위에 있는 건데, 예. 이제는 뭐예요? 사랑은 웃기는 거고, 법이 위로가.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하라 하신 것이 뭐다? 최고의 법이다. 사랑이 최고의 법이다. 근데 최고의 법은 놔두고 뭐예요? 밑에, 그건 하위법이라고 그래요. 그 가지고 우리는 왈가왈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이런 거를 다 깨달으면 부부싸움을 안 하게 돼요. 아시겠죠? 이론적으로 하면 내가 잘못한 거 없어. 짤막한 얘기 하나 해드리고 끝나죠. 한 번은 미국의 그 노스캐롤라이나라는 곳에, 그곳이 기후도 좋고, 그래서 그 미국 사람 부자들이 은퇴를 많이 하고, 이제 그래서 요즘 서울에도 그런 곳 많잖아요. 한국에도 그 재벌에서 막 그 부자들 은퇴, 그 요즘 되게 비싸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는 이제 외부 강사도 초청해가지고 좀 유명하다 그러면 초청해서 이제 강의도 듣고 뭐 음악인도 초청해서 듣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그런 시설에서 저를 한번 초청했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갔는데, 그 집사람이 노래를 좀 이쁘게 한다는 소문을 누가 들었던 모양이야. 그래서 이제 집사람한테 노래를 듣고 싶다. 그래서 요청이 들어와서. 근데 저는 그건 몰랐어. 집사람하고 뭐 자기들끼리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집사람 노래를 하겠다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컴퓨터로 책을 쓴다고 굉장히 바빴어. 근데 이제 아침 강의 시간, 오전 강의 시간, 10시부터 시작하는 강의 시간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이제 노래를 하기로 했던 모양이에요. 저는 전혀 몰랐지. 저는 이제 책을 쓰고 있는데, 집사람이 웬일로 뭐 바빠 뭐 왔다 갔다 하고 왜 저렇게 오늘은 저렇게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해요. 나 이유를 모르니까 이상하다 그거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컴퓨터를 하고 있으면, 시간이 언제 가는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집에 가다, 여보! 당신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가야지! 그런데 시계를 탁 보니까, 30분 더 있어, 시간 여유가. 그래서, 야, 30분이나 더 여유가 있는데, 왜 그래? 오늘 왜 그래? 그러니까, 여보, 몰라! 내가 노래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반주자하고 아침에 30분 일찍 가서 맞춰봐야 된다고! 그러면서 몰랐어! 그래요.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여자들의 상투적 공격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니까 몰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런 거를 다 알아야지. 그런 공격 받아봤어요?
그 나는 죄가 없어. 내 쪽에서 생각할 때는. 내가 잘못한 게 뭐야? 난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관심 없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저도 막 후닥닥닥닥 막 나는 30분 후에 떠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이제 가는데. 잘못한 게 없던 없는데 억울해서 죽겠어. 나는 죄가 없다니까. 그런데, 예.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사람 말이 맞아. 자기한테 관심을 가지면 자기에 대한 모든 것을 알 만큼 사랑해야 돼. 그 말이 맞아. 그때 나는 내일에만 관심이 있어. 아, 맞아. 관심이 있었다면 왔다 갔다 할 때 내가 물어봤을 거예요. 그렇죠? 여보, 당신 오늘 왜 바빠? 그래서 물어보면 알지. 그런데 안 물어보니까 자기는 내가 아는 줄로만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사랑한다면 내 죄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찾을 수 있어. 제가 그걸 깨달았어. 아, 맞네. 네. 여러분, 맞는 말이야. 관심이 없어. 내일만 관심이 있어. 여러분, 그래서 최고한 법으로 가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죄인이야. 그러나 법적으로 따지면 나는 무죄야. 법조문으로 하면 무죄죠. 맞죠? 그렇죠? 그러네. 최고한 법, 사랑의 법으로 보면 우리는 무죄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달아야 돼. 그래서 그 난리통에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아. 그래서 이제, 자, 가는데. 네. 큰일 났어. 지금 이제 나는 가서 강의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은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기분이 완전히 잡혔어. 유전자 다 꺼졌어. 이거를 회복시켜야지. 그냥 이를 갈고 운전해서 가면 안 되지. 그래도 그 참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을 알게 하고 그런 사명을 띄고 나는 가는데 뭐 이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아이고 까다롭게는 아이고 막 진절머리가 나서 강의를 하면 어떡해. 그리고 이 사람도 이런 상황에서 노래가 잘 나올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내 잘못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최고의 법조문대로 하면 무죄인데, 사랑이라는 최고의 법을 보니까 제가 유죄입니다. 이것을 얘기해 주고, 이 속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고 다 가는데. 근데, 최고의 답변이죠. 근데 그때 기분으로는 아무 말도 하기 싫어. 막, 솔직한 심정은 막, 꼬라지도 뭐요? 보기 싫어. 그런 때 있잖아요. 그렇죠?
꼬라지도 보기 싫을 테니까. 근데 그거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말을 한마디라도 시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작이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시작하도록 도와주세요. 한마디라도 내가 먼저. 근데 그런 경우에는, 부부간에 그런 상황에서는 말 시작하는 놈이 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자. 왜? 유죄니까. 지자.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이 한마디만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아직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 저들 도와주죠. 그러다가 저 가는데, 저쪽에 꽃이 쫙 피어 있는데, 예. 네. 미국 가면, 한국은 지금 이제 이 시절에는 막 가는 데마다 코스모스가 쫙 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그 코스모스가 참 그리웠어. 응. 근데 미국을 어디를 가도 코스모스가 없어. 근데 이제 쫙 운전해 가는데 코스모스 같아. 저거 코스모스 아니야? 사지나 코스모스 맞아. 그 노스캐롤라이나 지형이 한국 지형하고 다 비슷해요. 산 있고 좀 참 아름다워요. 아, 코스모스, 어머, 그러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와, 여러분. 어떻게 될게? 그냥 순식간에 그 꽝꽝 얼어있던 마음속에 샥 녹아버린 거야. 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스모스를 보여주셔서 그리고 탁 이제 운전하고 가니까 우리 사람이 이제 핸들 잡은 손을 꼭 잡더니 여보, 말 먼저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제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유죄 맞더라. 최상위법으로 가니까 유죄더라. 고맙대. 그래서 이런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야. 내가 기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야, 짐 싸. 이럴 뻔했어. 그렇죠. 그래서 정말 생활에 우리가 순간순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내 마음에 내가 잘못한 것이 더 많아져요. 그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어. 그리고 나도 그걸 인정하고 보니까 더 성경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어. 역시 내가 하나님 믿기를 잘했다. 믿으니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조건적 사랑에 막 꽉 박혀 있으면 이 생각에 유연성이 있어 없어. 그냥 내가 옳지 뭐 내가 참 대박. 못한, 잘못한 거 있으면 대박! 그건 뭐 될 수가 없잖아, 논리적으로. 그건 내가 이긴 거지. 이렇게 살면 다 싸늘해지고, 전부 망가져. 상처받을 뿐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누구 잘못으로 돌렸어요? 하나님 잘못으로 돌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가요? 예. 정말. 그래서 그런, 결국은 그 예복이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그게 옷이 아니에요. 옷은 상징일 뿐이고 마음이야. 그럼 나의 조건적 마음에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옷을 입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은 할례도 이 남자 생식기에 그거를 자르는 그게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그렇게 하라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그래서 마음에 할례 받지 않으면 너희들이 율법적으로 받은 모세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네. 마음의 할례는 결국은 이 율법을 벗어나서 최고의 율법 사랑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그게 고통스러운 거지만은 그 자르면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런데 그 할례는 자기가 스스로 못해. 누가 해줘야 돼? 아빠가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례를 해줄 때 그 마음에 그 뭐예요? 할례는 남성 생식기 야, 여기 이제 귀두랑 게 이렇게 피부가 덮여 있단 말이야. 덮여 있고 구멍만 조그맣게 이제 오줌 나오는 구멍만 있단 말이야. 이거를 땡겨가지고, 잘라가지고, 이 생식기의 머리, 이 귀두 자체를 완전히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고 하면, 이 세상 생각에, 조건적 생각에 완전히 뭐예요? 가둬져 있는 거야. 그거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 잘라주면 그 세상의 조건적 사고로부터 벗어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야. 와, 멋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래서 내가 와, 이 넓은 세상이 있는 하늘이 있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나의 고정관념을 이 세속적 조건적 고정관념으로부터 내가 해방되게 된다는 것, 그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거죠. 참 멋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 주시려면 누구도 고통을 받아야 되고 해 주는 아빠도 고통스러워. 아기가 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차에 고통스럽다.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과정도 고통스러워요, 안 서러워요? 고통스러워.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많은 그런 고통이 따르게 돼 있다. 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편안하게 잘 산다. 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뭐냐면 예수를 잘 믿으면 누가 공격을 더 많이 하게? 사단이 공격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고 살아요. 그런데 인내는 뭐가 있을 때 인내하기가 쉬워요. 확실한 희망이 있을 때. 내가 확실히 내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이 확실할 때. 네.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병이 온 것도 바로 그 고통에 일환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래서 이제 요거 한 개만 보고 끝납시다. 창세기 3장에 이제 가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담이 뭘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 아, 내가 선택한 법, 율법,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한 것, 내가 생명나무의 등을 돌려버린 것, 이 때문에 나는 결국은 죽는구나.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잖아. 아,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면 15절에 미리 하나님이 미리 얘기를 합니다. 너로 내가 너로라고 할 때 너는 사단입니다. 그 뱀.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은 간단하게 줄이면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구원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담에게 하신 약속,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너는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제, 그래 놓고 구원하겠다.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너를 구원하겠다는 약속, 그게 창세기 3장 15절, 그 약속을 이렇게 할 것이다를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예복입니다. 예복. 가죽옷. 가죽옷이 왜 예복이냐? 가죽옷은, 가죽옷을 만들려면 뭐를 잡아야 돼?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가 보는 앞에서 양을 죽여. 이것이, 이 죽는 이 양이 내가 약속한 내 아들 예수다. 너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는 그 가죽을 벗겨서 어떻게? 가죽옷을 해서 탁 입힙니다. 와, 아담과 이브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흙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생명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의의 옷이라고도 부릅니다. 의의 옷. 그래서 그 예복이 시작한 곳이 바로 창세기 3장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다,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줄거리로. 자, 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를 죽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너는 우리 아들만큼 뭐예요? 의롭다라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그 여기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예복을 입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는 아직도 의롭진 않죠. 그냥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고 갈 때 우리는 결국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다시 재창조하셔서 새로운 피조물, 천사와 동등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들어주세요. 멋있잖아요. 이것이 whole story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약속을 꼭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아주 그냥 속성적으로 그 질문은 성경 전체예요. 그 옷이 뭐냐? 그래서 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다 상징으로 쫙 풀어나가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이 물질적인 옷을 입었냐 아니면 그게 아니다 이 말이다. 영적인 얘기. 자,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의의 옷에 대하여 성경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보내시고 정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의 옷을, 그 어린 양의 가죽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의의 옷을 아버님의 아버지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마련해 주신 이 의의 옷, 이 구원의 옷, 서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가올 부활의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의 삶을, 감사의 삶을 살면서 우리의 유전자들도 켜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병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궁금해하며 자꾸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